오늘 아침 겸 점심은 토마토 계란입니다. 아, 지금 잠을 못 주무시고 아침인 거잖아요. 네. 그렇죠. 보통은 급한 마감이 끝나면은 그냥 놀거나 그러는데 새로운 어떤 이모티콘 세트라든지 계속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이 자꾸 걸리거든요. 가까우니까 또 가게 되네요, 그렇죠? 네. 그 캐릭터들도 좀 비슷하게 인지도를 키우고 영향력을 만들려면은 연예인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계속해서 그 캐릭터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계속 시즌제로 만약에 뭐 크리스마스가 오면 크리스마스 버전으로 또 하나 이모티콘이 그렇죠.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대중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아하. 있는 그 시즌에 맞게끔 그렇죠. 예. 오, 그런 것들 하시는구나. 토끼가 살찐 백수의 느낌으로 슬픔, 뭐 눈물에 관련된 게 좀 빠진 것 같아요. 그래서 무언가를 먹으면서 울면은 좀 컨셉이랑 좀 맞지 않을까? 이런 식으로 그려봤는데 진짜 짱이다. 부럽다 진짜. 언젠가 한번 써먹었던 컷인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거든요. 탈락감이거든요. 왜, 왜 안 돼?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것과 아~ 비슷한 거예요. 아, 맞아, 맞아. 어. 자기 복제가 되니까. 네. 어. 지금 갑자기 사진첩을 연 거죠. 수업 기간에. 새끼를 빠져나가요? 판도라의 상자. 그치, 처음에 그렸던 스케치 같아요. 이거 같은 경우는 그대로 쓰이게 됐던 것 같아요. 이것도 그렇고. 처음으로 그리셨던 거예요? 저 초안? 네. 와, 그래서 스케치가 그래서 중요한 신기하다. 거예요. 네. 맞아요. 저기에서 만약에 다르게 그렸으면 우리가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, 저 모습을. 처음에 딱 캐릭터를 만들었을 때 대박 조짐이 조금이나마 보이지 않았을까 싶은데. 이 정도로 막. 아, 근데 전혀 이게 되겠어라는 사실 그렇지. 조금 더 불안한 마음이 좀 더 컸어요. 근데 그 캐릭터들이 스토리가 다 있잖아요. 그런 네, 것들도 직접 맞아요. 다 짜시는 거예요? 일단 처음엔 스토리를 생각하고 만들지는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용도에 집중을 해서 만들었었어요. 나중에 이제 뭔가의 마케팅 요소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. 아, 내가 도대체 이걸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을지 하면서.